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제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오직 차단뿐. 나의 자유 이제부터 내키는 대로 프라이드가 근본이야. 진짜 맛있겠다. 날개. 진짜 이거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었다. 진짜 맛있다. 치킨의 근본. 프라이드를 먹어야 돼. 그건 맞지. 다른 데 보여 훨씬 맛있네. 튀김이 바삭하긴 해. 약간 양파 좋아하니까. 왜? 그런 시리아차는 항상 맛있거든. 이게 진짜 맛있대. 좀 걱정했거든. 내가 하는 스리라차는 그냥 다이어트 할 때 뿌려먹는 그래, 매운 소스가 생각했는데 14달러 생각보다 맛있는데 깜짝 놀랐어. 스리라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나 이제 지금 왔어 이제. 아. 한잔 하시죠. 시험 끝나고 치킨 피자. 치킨. 무조건 치킨. 하나 둘 셋 해야지. 치킨. 시험 끝나고 한강에서 돗자리 피고 애들이랑 회사에서 맥주 산 다음에 바로 자반 치킨. 맥출랭 한 마리. 스리라차 치킨 한 마리. 반말이야. 아 스리. 스리라차. 맥출랭. 스리라차. 맥출랭. 맥출랭 오리지널 마일드. 진짜 시험 끝나고 그. 뷰 바라보면서 넌 뭐? 이 중에 나는 아 난 무조건 후라이드지. 무조건 근본 치킨. 1인 1닭 1인 1. 아 세 마리 시켜서? 맥출랭, 스리라차, 후라이드. 밸런스도 좋네. 가사 이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아픔 막막하기만 한 현실성 내 모습을 아. 노래로. 그걸 노래로. 이 노래로? 그걸 노래로. 이미 타사 아니에요. 가사니까.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아픔 막막하기만 한 현실 속 내 모습 내 안에 낯선 게 다 어느새 자라나 끝도 없이 자라나 한 걸음도 뗄 수 없어 난 나를 지킬 거야 여기에 멈춰서 시련을 벗어나 상상의 세상에서 아 진짜 이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추억이다. 그 전에 누구 좋아했어? 뭐 배우? 응. 말해도 모를걸? 그럴지도? 어. 말해줄지도? 뭐 약간 박영수 씨라든가 아 그분? 어, 누구야? 지현준 씨라든가 뭐 강호석 씨라든가 이렇게 누구야? 그 있잖아 그 유명하신 분 방 누구? 아 몰랐대. 아 나는 몰랐대. 넌 왜 들어오게 됐어? 아 원래 약간 그 뮤지컬 들어오기 전에 엄청난 고민이 많았지. 아 난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엄청난 고민이 많았지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나랑 같이 팀플하던 형이 뮤지컬 이제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형이랑 친해가지고 자기가 지원 영상을 찍어달래. 배우로 지원하겠다고 내가 가서 찍어줬어. 영상을 찍어주고 보니까 어?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 형 때문에 뮤지컬도 많이 보게 됐고 너무 재밌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해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대해서 영상 찍고 이제 배우로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 본 공연까지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잘 마무리까지 하게 돼. 훌륭한 경험. 나 너무 너무 좋았어. 진짜. 그럼 너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이제 근데 맨날 하는 게 이제 공대나 과 동아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대나 인문대나 상경 계열 애들 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대. 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도 상경 계열 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찾아 한번 떠나보자 해서 중앙동을 막 찾다가 뮤지컬? 뮤지컬? 이거 나 해도 되나? 내가 생각하는 건 일단 뮤지컬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곡을 잘 쓰거나 뭐 무대를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뭐 판별을 해도 이렇게 딱 설명을 잘하는 사람만 찾을 줄 알았는데 지원자에게 그냥 흥미있고 좋아하고 관심 있다면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길래 어,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믿자야 건전이지 하는 마음 딱 질렀는데 된 거지 되고 이제 돼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귀한 인연들 많이 얻었지. 귀한 인연? 귀한 인연?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 보는 시각이 그냥 공연 단순히 공연 자체만 즐기는 것보단 좀 더 넓은 광 시야로 보게 됐지. 와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맞아. 멋있는데. 두근. 나도 처음 봤을 때 이제 배우만 보였잖아. 맞아, 보이는 맞아. 게 우리가 보는 건 배우들 뿐이고. 맞아. 그래봤자 무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해보니까 아는 거야. 엔지니어에, 뭐 마이크에, 조명에, 연출에, 기획에, 통통 관리에 이제 배우들 뒤에 다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와 이 공연을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3인극이었는데도 거의 40명이 투입됐으니까 대체 그 대극장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연들이 참여했겠어. 그거 보고 좀 약간 형 말대로 진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알아갔다. 저 연출도? 진짜 없는 거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잘 할지 뭐 기획도 어떤 포스터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MG도 어떤 조명 뭐 음향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그게 진짜 다들 대단한 거 같아. 맞아 근데 이거 솔직히 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지금 이 순간 차담치킨 잘 먹었습니다.